이슈 체크 시간인데요. 이 이슈 체크는 글로벌 라이브의 세 코너 중에 가장 알짜, 네. 노른자에 해당하는 꼭 이것만은 보셨으면 좋겠다. 네, 흰자 쪽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 지금 얼굴은 모습, 약간 흰자에 가까우신데서는 네. 네. 흰자가 네. 사실 진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예. 운동하는 예. 분들은 또 흰자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노른자라는 건 사실은 그 저 병아리가 네. 빨아먹는 영양분일 뿐이지 뭐 큰 영향이 없어요. 네. 예. 이제 우리 흰자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흰자 저 김충현 선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미래세대회 네. 흰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충현입니다. 네. 다만 저 눈에 흰자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마시고요. 네. 목이 금요일 밤이라 겁나니까요. 예, 예. 자, 우리 김충현 흰자님. 오늘 그 원격 의료 관련해서 뭐 조금 더 배웁니까? 아니면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지난주에 원격 예. 의료에 대해서 제가 예. 일단 오늘 주제는 네. 자, 원래 아니죠. 저희 뭐 예.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저희가 사실 크게 원래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일정을 잡았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길게 보면은 네. 이제 진료를 하는 게 있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네.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주문을 하는 것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의도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진료에 대해서 좀 더 다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룰 이제 요런 계획이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나눠서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원격 의료를 조금 더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 사실 이 모니터링 쪽에도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원격 모니터링이나 혹은 디지털 헬스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원격 모니터링. 네네. 원격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냥 네. 그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제일 빠르기도 하고 네네. 그것부터 좀 들으면 알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말 그대로 그 이거는 근데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먼저 디지털 헬스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몸 안에 있는 어떤 생체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혈당, 혈압, 그럴 수 있죠. 혈당? 요새 뭐 예, 다 잘하시네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건지 얘기 좀 그만해요. 네. 그런 것들을 혈압, 네. 혈당 정도 얘기했는데 우리 칭찬 들어야 되는 수준인가요? 네. 네. 뭐 그 정도 생체 지표들을 네.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관리를 할 때 단순하게 이제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의사나 의료기관이랑 연결이 되면 네. 그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을 이제 디지털 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거 지금 안 되죠. 미국은 됩니까? 미국은 됩니다. 뭐 시계 차고 다니거나 팔찌 차고 다니면서 혈압, 네. 혈당 이런 거 재면 네네. 의사한테 바로 가고 네네. 의사도 그 확인하면서 뭔가 문제 있으면 바로 코멘트도 해주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네. 결론적으로는 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뉴스도 나왔는데 사실 애플에 보시면은 애플 워치에 심전도 재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기계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걔는 우리나라 애플워치는 심전도 체크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비슷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이폰으로 네. 사진 찍으면 소리 나잖아요. 네. 요금 나가면 안 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 네. 우리나라 법규에 맞게. 네네. 네. 그런 거죠. 근데 허가가 그동안 안 됐다가. 네네. 이번엔 됐어요? 네. 이제 그럼 심박수에 대한 원격 진료 관찰이 네. 가능합니까? 심박수라기보다는 거기서 재는 거는 이제 네. 심전도라는 거고요. 심전도. 네네. 그걸 재는 거고요. 이제 네. 거기서 이제 허가가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예. 근데 여기서 들어가면 또 좀 복잡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릴 얘기는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생체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어떤 기업들이 있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업 좋아요. 그렇죠. 그게 네. 그럼 돈을 뭐 어떤 방식으로 내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좀 얘기를 드리기 전에 사실 저희가 이게 처음에 이제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코너잖아요. 네. 그래갖고 사실은 저희는 기업보다는 산업에 대해서 좀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처음에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구독자 여러분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네. 아니, 저희는 둘 다 듣고 싶은 네. 거예요. 산업도 네. 알아야? 아, 그럼요. 종목만 알려주신다고 이게 그렇죠. 뭔지 모르고 네. 또 산업만 알면 이걸 투자에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모르니까 네. 노른자, 흰자처럼 그렇죠. 같이 있어야죠. 또 흰자로 갑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그래서 수요일 편을 네. 보셨던 분들은 네. 다소 이제 기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갈증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갈증 많습니다. 네. 네, 댓글 보세요. 네. 네, 갈증이 많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투자 판단에 도움되는 얘기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혹시 미스터 트롯 나가시진 않으셨죠? 아, 저요? 네. 지금 아, 보셨다는 뭐,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네. 아, 뭐, 예. 미스터 트롯? 네. 네. 미스터 트롯에 비슷한 아, 분이 계셨나 봐요. 비슷한 의상이 네. 있었겠죠. 뭐 몇몇 제 저랑 관상이 비슷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알겠습니까? 아, 네. 네. 승리. 왜 하필이면 네.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원격 진료? 네. 아, 진료가 아니라 모니터링. 네. 네. 원격 모니터링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내고 받고 하니까 그게 인더스트리고 네. 사업이고 기업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디지털스라는 개념으로 더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니터링을 이제 그 의사들이랑 연결 안 해도 환자들만 가지고서도 모니터링 해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데이터를 측정한다는 개념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주로 만성 질환에 정말 많이 사용해요. 당뇨. 네. 예. 예. 고혈압.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이제 심장 관련된 질병들이요. 네.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겪는 질병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만성 질환에서 특히 많이 나오냐? 네. 왜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만성 질환은 치료가 잘 안 돼요. 완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죠. 그래서 여기는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네. 그러니까 어떤 생체 지표를 특정 레벨로 관리를 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게 사실 만성 질환 치료의 스탠다드 치료예요. 예.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지표를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지표를 측정해야 될 거고 네. 그 지표가 어느 선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서 기기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기들이 어떤 지표들을 측정해내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솔루션이 네. 사업이 나오는 거고요. 그거를 의사들이랑 연결시키면은 원격 모니터링 사업이 되는 거고. 네. 예? 어떤 회사들도 있겠죠. 네, 상장 회사도 있을 네. 거고. 한두 개 예를 좀 들어주시죠. 네, 여기서 사실 제일 핵심 영역은 만성 질환 중에서도 당뇨가 진짜 많아요. 당뇨. 네, 왜냐면은 당뇨 같은 경우에는 유병률이 약 9에서 10%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에. 네,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당뇨병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시장 규모가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헬스라는 영역에서 제일 대장주인 회사도 이름이 이제 덱스컴이라는 회사예요. 덱스컴? 네,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덱스컴이라는 회사인데 그래도 시총이 40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뭐 한 40조 이상 40조 원 이상 되는 회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규모가 큰 회사고요. 혈당 체크를 좀 더 선진적인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네네네. 들었는데 예. 어떤 개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웨어러블 예.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그 용어를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만하게 생긴 약간 한 동전 정도 되는 패치예요. 이거를 몸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몸에다 붙이면은 우리가 혈당 잴 때는 사실 손가락 같은 거를 따서 혈당을 재잖아요. 예. 피를 내서. 예. 근데 여기는 몸에다 붙이면은 몸에다 붙이면 2주 정도를 2주 정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혈당 정보가 5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측정이 돼요. 그러면은 피와 만나지 않는데도 네네. 되게 재밌죠. 그러네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네. 이게 이제 피하 지방에 체액이 흘러요. 네. 간질액이라고 부르는데 아, 거기서 간접적으로 네, 그러니까 당을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이 그 간질액에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혈액 속에 들어 있는 혈당을 유추하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기기들이 이제 5분에 한 번씩 측정을 해 주니까 그 정보들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저희 핸드폰이나 이런 그런 기기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도가 꽤 괜찮은 모양이죠. 피로 재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덱스컴 같은 회사들은 네. 원래는 이제 이런 회사들이 그게 필요했어요. 보정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출하는 개념이니까 계속 가다 보면은 실제 값이랑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두 번씩은 실제로 혈당을 측정을 해서 값을 보정을 아, 해줘야 됐어요. 그걸 맞춰봐야 되는구나. 네. 그런데 지금 쓰는 제일 신제품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G6라고 하는 제품인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그 보정을 안 하고 네. 그냥 붙여놓고 계속 써도 돼요. 그 정도로 정확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환자 앱으로도 보고 네네. 원격으로 의사 앱으로도 가서 의사도 볼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전달을 할까 네 뭐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이걸 원격 의료 플랫폼이랑 연결시켜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 회사는 의료기기도 팔 거고 네. 측정기도. 네. 이 측정기에서 측정되는 것을 의료진과 원격으로 연결시켜주는 솔루션도 팝니까?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회사들은
장비회사, 의료기기회사라고 볼 수 있죠. 아직은 원격까지는 아니군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원격 의료 플랫폼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연결시켜서 가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자기들 솔루션을 만들어서, 네. 이제 진료받는 의사들이 볼 수 있게, 그런 비즈니스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덱스컴. 네. 만약 의사가 본다고 하면, 지난번에 원격 의료 하실 때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네. 의사가 본다고 하면 환자가 직접 안 와도 되긴 하는데, 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왔을 때 환자 얼굴 보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방을 내리나, 네. 환자는 모니터 화면에서만 있고 그 데이터는 내가 원격으로 보면서 처방을 내리나, 의사 입장에서는 뭐 그 시간이나 노력이 비슷하게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거는 의사분들의 이야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느꼈을 때는 뭐 사실 뭐 주변에 만성질환 환자들 있으신 분들 보시면은, 네.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이런 걸 활용을 하려는 거 보면은 이제 어떤 그런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뭐 의사들의 니즈들도, 네. 좀 충족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네. 의사 입장에서도 그게 편하거나, 네. 수입이 더 된다. 뭐 좀 약간 민감한 부분입니다만은, 뭐 그렇게 해석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게 더, 네. 좋고 해야,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해야 되고, 네. 의사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덜 들어야, 네. 이게 서로 매치가 돼서 인더스트리가, 그렇죠. 만들어질 텐데, 네. 의사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덜 드는 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어차피 판단해서 진단 내리고 하는 거는 그 과정은 똑같이 정신적인 노동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 보면은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똑같은 약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처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만 걸으면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웬만한 그 도서 지역이, 도시 지역이 아니면은 그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원격, 그 요새 원격 의약품 배송도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네. 사실 이것도 예전부터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구나. 직접 환자가 뭐 와서 예약해갖고 또 만나고, 아무리 그 시간이 뭐 이렇게 큰 차이 안 난다 하더라도 의사 입장에서도 뭐 그게 훨씬 더 편하기는 할 것 같은데요. 굳이 뭐 안 만나고 그냥 모니터상에서 결정 내리고. 혹시 비용은 어떻습니까? 원격 진료를 받는 거와, 네. 실제로 환자가 가는 것의 두 가지 경우에, 네. 병원이나 의사 쪽의 수익.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사실 그게 만약에 비용이 다르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 한정해서 본다고 하면은, 예. 사실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사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해서는 그 reimbursement, 이제 수가라고 하는데 reimbursement parity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격 진료를 받을 때랑, 네. 실제 대면 진료를 받을 때랑 그 수가를 지금 똑같이 인정해주고 있어요. 같은 가격이다? 네네. 환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돈 낸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봤을 때 받는 수입이 똑같은 수입 비슷하다? 거죠. 비슷하다? 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어쨌든 손해는 없는 거죠. 그러면 돌아갈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도, 네. 직접 가는 게 더 나는 낫겠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니, 번거롭기도 하고 멀기도 하니까 이번 경우는 원격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네. 경우도 있을 텐데, 네. 원격으로 하니까 좀 싸게 해주쇼라는 느낌만 아니면, 그런 요구만 아니라면, 네.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겠네요. 뭐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그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의사들과 대면하면서 진료 비용도 있지만은, 네. 병원을 방문했을 때 드는 코스트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저렴하지는 않다. 그렇죠. 비용이. 네. 네.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토탈 코스트가 내려가죠. 그렇죠. 근데 왜냐면은 이게 또 보셔야 될 게, 이게 의료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저희가 비용단 뭐 이렇게 가면은 여론 안 좋아지잖아요. 이건 공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이렇게 되는 게 뭐 의사들 수익이 좋다 내려간다 이런 보다는 전체 총 그런 의료 비용을 봤을 때 이 원격 의료가 사용되는 게 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 사실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덱스컴 들어봤고요.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덱스컴에서 파생이 되는 게 이제 좀 되게 또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은 이 당뇨라는 게 이제 되게 재밌는 이유가, 여기는 의료기기, 의약품,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소프트웨어가 다 결합이 됩니다.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혈당을 쟀어요. 근데 혈당이 만약에 오버가 되거나 아니면 저혈당이 왔어요. 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때마다 병원은 우리가 갈 수는 없죠. 뭐 그래서 당뇨 걸리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인슐린을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배에다 주사 막, 네. 옛날에는 찌르고 그랬죠. 네. 지금도 그럽니다. 그게, 네. 대체적인 거고요. 근데 인슐린을 찌르는 그 결국에는 그 혈당을 측정하는 기기, 덱스컴이 만드는 장비는, 네. 웨어러블이죠. 의료 기기예요. 그럼 인슐린을 주입하는 회사도 있겠죠. 네. 인슐린을 만드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인슐린을 주입해주는 회사들도 생기고 있어요.
원격으로? 아니요. 그냥 그것도 웨어러블입니다. 아, 웨어러블. 아, 붙이고면 네. 바늘이 안 들어가도 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인슐린이 자기 이제 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최근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면은 인공췌장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뇨 환자는 특히 1형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한 췌장의 기능이 망가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기기랑 의약품을 사용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혈당을 측정을 해요. 네. 그러면 그 혈당의 레벨을 보면서 네.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인식을 합니다.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지금 인슐린의 양을 조절합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돌아가는 구조가 인공췌장이 되는 거죠. 네. 그걸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들어가냐면 첫 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걸 한 업체가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계 최대 의료기기 회사 중에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메드트로닉. 네. 여기는 뭐 시총이 막 몇백조 되는 회사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그 정도 되니까 자기가 다 해요. 인공췌장부터 진단부터. 네. 그러니까 그 측정기, 인슐린 주입기,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이거를 다 본인이 합니다. 네. 그 정도 역량이 돼요. 그 회사는 네. 일종의 의료기기 삼성전자 같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덱스컨 같은 회사들은 여기도 이제 혈당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연합을 맺습니다. 자기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뭐 여기도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뭐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텐덤 다이아벳 혹은 뭐 인슐렛 네. 이런 회사들이 인슐렛 인슐린을 집어넣는 회사라는 뜻이고요. 네. 텐덤 다이아벳이라는 회사는 이제 그것도 웨어러블로 차서 인슐린을 집어넣는 그런 건데 그런 회사들이 덱스컴이랑 같이 연계를 해요. 진단과 첩 네. 투약이 결합되는 네네.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때 이제 수요일 날 많이 언급됐던 회사예요.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거 보고 좀 많이 깜짝 놀랐었는데 리본고라는 회사 그때도 네. 어느 정도 언급이 됐었잖아요. 예. 이제 그 회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당뇨 관련된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당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네. 어떻게 되냐면 이제 1형 당뇨, 2형 당뇨. 네네네. 네, 네. 1형은 아예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분들. 선천적인 거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인슐린과 연계된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치료나 기기를 써야 돼요. 네. 근데 젊을 때부터. 그렇죠. 근데 2형 환자들은 인슐린이 잘 안 나오는 거지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정도까지 기계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네. 여기는 식단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것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혈당은 당연히 재야 되고요. 음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혈당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걸 보조해주는 그런 업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네. 업체가 리본고라는 회사입니다. 아니 뭐 내가 콜라 먹거나 햄버거 먹으려고 할 때 그러면 갑자기 뭐 경고가 울려요? 아니 먹고 나서 그런 것도 해줘요. 아 그래요? 네. 먹기 전에 먹고 나서. 그거는 그때 그때 다르죠. 먹기 전에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를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혈당을 재고 혈당을 재고 있잖아요. 인간 이거 또 아 그러니까 먹고 있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네. 삼키고 나서. 아니 그럼 아 거기서 그러면 저 먹고 나면 혈당이 갑자기 팍 올라갈 때 이럴 때 네. 경고를 준다는 거군요. 그렇게 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지금쯤이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회사는요. 네.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잔소리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니까 네. 알아듣기 쉽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예를 들어서 쭉 올라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운동하쇼 아니면 요새 먹는 게 조금 좀 혈당이 높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아내 같은 회사군요. 죽고 싶냐?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회사가 자꾸 뭐 AI니 알고리즘이 얘기하는 게 네. 그런 것들을 전산화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효과를 본 사람들이 더 쓰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죠. 아, 리본고라는 회사는 그런 솔루션을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당뇨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이렇게 지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였죠. 1형 환자랑 2형 환자로 보시면 되는데 1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로 기기랑 의약품이랑 연계가 네. 정말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큰 회사들은 다 하지만은 작은 회사들은 서로 연합한다. 연합하면 솔루션이 만들어지니까. 네네네. 예. 근데 사실은 연합한 애들 더 잘해요. 되게 재밌는 아니, 사실. 아니 토탈로 한 번에 하는 게가 자기네 회사 거니까 더 잘하지 않아요? 그게 그럴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하는 걸 보면은 더 잘하고 주가도 더 좋고요. 연합을 하면 네. 세 개가 연합했다고 하면 네. 셋 중에 누구 하나가 떨어지면 얘는 교체가 되잖아요. 이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아, 그래요? 세 개를 한 부서에서 다 만들면 네. 이건 한쪽에서 안 되면 자꾸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회사니까. 네, 네. 아니 애플이 잘 만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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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거를 그럼 지금은 다 기기들을 파는 방식입니까? 돈 버는 게 어떤 방식인지 알아요? 그래서 리본고 같은 경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리본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는 기기를 팔기도 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네. 기기를 팔기만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소모품 모델 리커링 레베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게 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독 모델을 씁니다. 뭘 구독하죠? 이 회사의 서비스를 구독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계는 사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그 회사랑 계약을 맺어요. 그럼 예. 저한테 키트를 보내줍니다. 키트를 보내주는데 거기에 혈당 측정기랑 그 리본고의 어플이 이제 깔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를 2년이나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혈당 기기에 대한 값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피를 계속 내는 거죠. 네. 기계는 주고. 네, 그렇죠. 어떤 서비스라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뭘? 잔소리하는 서비스요. 아, 네. 그게 핵심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잔소리해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내 돈 내고 잔소리 듣고. 그런데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아, 그런 거 많아요?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잔소리를 듣겠다. 네. 그래서 이런 돈 못 냅니다. 근데 이거는 만성질환자 같은 분들은 실제로 네. 그렇지 않으면 건강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잔소리를 할 때도 네. 두 가지가 전 중요하다 보거든요. 잔소리를 해도 될 만한 애한테 잔소리를 해야 되고요. 네. 잔소리하는 사람도 컨텐츠가 좋아야 돼요.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아, 이게 말 바꿔가면서 하고. 뭔가 인생을 달관한 듯한. 그러니까 여기도 만성질환자에 포커스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사람은 만성질환자예요. 안 네네네. 그러면 내 몸 상태가 나빠지니까. 그리고 콘텐츠도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뭐 해라 이게 아니라 네. 시기 적절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의 그게 이 기업들의 IP 즉 그 파워죠. 기술력이고. 네네네. 그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네. 이렇게 기계가 잔소리를 하는 게 가정의 평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사람이 하는 것보다 아내가 문제가 있다고 남편이 잔소리를 하거나 네. 남편이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아 그거 비용이다. 올해도 못 가고 네. 불똥만 튀고 건강만 더 나빠지고 네. 그래요? 경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네. 다양하게 지금 이 원격 의료, 원격 모니터링 등등이 지금 진화를 하고 있다. 예. 네. 제일 돈 잘 버는 회사가 어디예요? 말씀하신 덱스컴이라는 회사입니다. 덱스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이제 좀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라는 게 이제 태동하는 단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그때 뭐 많은 분들이 수요일 날 얘기할 때도 왜 이렇게 자꾸 보험 얘기하냐 이런 분들 되게 많았는데 여기 산업은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주도할 수 없거든요. 네. 뒷단에서 보험이나 의사들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중요한 제가 그 얘기를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이제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업체들 중에서는 실제로 영업이익을 봤을 때 적자인 회사들이 꽤 많아요. 네, 대부분이 적자인 회사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회사고 네. 플랫폼 회사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덱스컴이라는 회사는 네. 작년부터 해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네. 예. 턴어라운드가 됐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익은 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은 성장하는 산업에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전반적으로는 이익은 아직은 나지 않는다. 아직 네 그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사다가 써도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각자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게 안 됐어요. 안 잔소리를 영어로 하나? 그럼 잔소리가 안 되나? 쉽게 얘기하면요, 이게 네. 규제 산업이라서 지금 뭐 여러분들 텔레닥 제가 뭐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네. 이 사이트 우리나라에서 접속하시잖아요. 네. IP 막혀요. 접속이 안 됩니다. VPN 가상 VPN. 뭐 그런 식 저도 사실 어떻게 들어간지는 아는데요. 아시는구나. 네. 왜냐하면은 저도 불법이요. IR 자료를 봐야지 뭐 제가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네. 막혀 있어요. 사실 그냥 접속하면은. 아, 그 홈페이지 자체가. 네. 한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텔레닥 하고 IR 친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안 됩니다. 아, 이게 흥분하고 그러세요. 아 근데 지금 안 돼도 말만도 하지. 아니, 텔레닥 텐데
IR 자료가 접근이 안 되면. 텔레닥 관련해서 질문이 워낙 많이 올라와서 네. 텔레닥 왜 떨어졌냐는 질문도 좀 있고요. 네. 네. 뭐 또 방금 말씀하신 회사 뭐 무슨 합병 이슈가 있습니까? 그때 수요일에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그러니까 두 회사가 합병을 했어요. 어디요? 텔레닥이라는 회사랑 네. 리본고라는 회사랑 합병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나온 뉴스였거든요. 예. 사실 저희 주제는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수요일 날 그 제목이 별로 안 좋았죠. 제목이 그 그걸로 달려가지고 네. 엄청 뭐 예 조금 그랬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은 네. 시너지는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합병했을 네. 테니까. 사실 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제가 뭐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한계가 조금 있는데 네. 네. 계산까지 제가 해놓은 보고서가 저희 홈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어차피 뭐 질문이 오셨으니까 간단하게만 네.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주가가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텔레닥이라는 회사가 리본고라는 회사를 인수한 거거든요. 네. 근데 리본고라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어떤 의미냐면 시총이 더 높아요? 아 시총이 높은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시총 가지고 비교를 하면 좀 힘들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빨고는 둘째 단순한 녀석이 됐네. 아닙니다. 그 삼성전자 빼고는 그러면 다 저평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네. 시가총액을 이제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시가총액을 이제 뭐 매출이나 이익으로 나눈 지표로 비교를 많이 해요. 네. 부동산을 얘기하면 평당가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런데 이제 텔레닥보다 그 저기 어디야? 리버고라는 회사가 네. 거의 두 배 이상 비싸요. 말은 놓지 마시고요. 네. 네. 예. 그 매출로 나눴을 때 네. 거기 회사는 한 40배 정도 되고 텔레닥은 2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본고가 비싼 가격으로 인수했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리본고를. 네. 예.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쳤을 때 밸류에이션을 뭘로 줄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텐데 그게 합쳐지면서 약간 희석 효과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은 이해가 되실까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시너지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도 궁금 많이 하실 텐데 네. 뭐 시너지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또 그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미국에는 원격 질 의료 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반박을 엄청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하는 회사를 광의로 보면은 네. 그 분들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는 텔레닥 같은 경우는 진료를 보는 플랫폼이거든요. 네. 네. 그런 거는 사실 비상장 회사는 많지만 그건 하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텔레닥이 리본고를 인수를 왜 했냐를 생각해 보면은 리본고는 그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 서비스랑 그다음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진료 플랫폼에 할 수 있는 진료가 늘어난 거죠. 그렇겠죠. 네. 거기다가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리본고 되게 관심 많아 하시는 분들 많던데 고객 수 측면에서 보면요. 텔레닥이 고객이 한 7,300만 명 정도 됩니다. 7,300만? 네. 텔레닥이요? 예. 고객 수가 확보해 있는 고객 수. 꽤 많죠. 근데 미국 인구의 뭐 한 4분의 1 정도는 한 번씩 원격 진료 해봤다 내지는 회원 가입했다는 뜻이네요. 어머머.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리본고라는 회사의 회원 수는 그러니까 2분기 말 기준으로 40만 명 조금 넘어요. 네. 규모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갖고 왔으면은 7,300만 명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붙일 수 있겠네요. 크로스셀링이라고 하죠.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사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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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원격 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실제로 이 비즈니스라는 기업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다 없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뭐 없죠. 아예 법 자체가 뭐 막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지금은 업체는 없는데 네. 준비하는 회사님 있어요? 준비하는 회사가 우리나라는 조금 모델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원격 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기업 주도가 아니라 병원에서 이제 전화로 진료보는 약간 그런 식으로는 됐고요. 근데 이제 아직 이게 정부에서는 조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 근데 아, 예, 이거 설명드리면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준비 중이다. 이 정도.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진료를 하면 미국에서 괜찮은 게 우리나라에서 굳이 안 괜찮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뭐 우리나라는 수가 통제를 하니까 의사들 쪽에서 아마도 원격 진료를 하면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이 원격 진료를 한다고 의사가 더 뭐 시간이나 비용이나 노력이 세이브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비용이 싼가요? 라고 여쭤봤던 이유가 별로 미국은 싸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더 수가를 좀 누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좀 고민거리인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재밌는 업체들 많이 있네요. 네. 자 오늘 원격 의료, 원격 모니터링 등등 또 저희 배워봤는데 무슨 여기서 탑픽 내지는 뭐 꼭 맞지 않아도 좋으니까 네. 이런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뭔가 네. 주가가 좀 낮은 상태라서 괜찮습니다라든가 네, 사실 도움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는 성장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를 이제 가치주처럼 접근하신 거는 굉장히 조금 무리가 있다 보고요. 네. 그래서 아마 밸류에이션이 높거나 아니면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장주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웨어러블 기기 중에서는 덱스컴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덱스컴 네, 예. 말씀드렸던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워치에서 그 심전도 재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심전도를 재는 웨어러블 업체 중에서 의사들까지 인정하면서 쓰는 업체는 솔직히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글로벌리. 이제 그런 업체가 이제 아이리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이리듬? 네, 네. 리듬. 네. 그리듬이죠? 네, 맞습니다. 노래방에서 타는 리듬. 리듬이, 왜냐면 심전도가 네. 심장의 리듬이란 뜻이에요. 예. 네. 그거를 이제 뭔가 재게 이제 웨어러블 재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당뇨 얘기는 많이 드렸으니까 네. 한번 이제 심전도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애플워치 많이 아시는데 이 업체도 보시면 되게 재밌는 업체예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사실 지금 얘기해 드렸지만은 근데 너무 이익도 안 나거나 조금 변동성이 심한 것 같다. 특히 텔레닥이랑 리본고가 인수했을 때처럼 갑자기 주가가 막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다. 네.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이제 ETF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ETF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네. 참고해서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공부해라. 네. 는 여기까지. 끝으로 뭐 채팅창에 오늘 금요일 밤이기도 하니까 영탁이 한 잔에 좀 불러달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 뭐 이거는 좀 과도한 요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알면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꼭 배워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탁 한 잔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뭐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김충현 연구위원님 뵙도록 기다려 줄 것 같아요. 다음 네. 주에는 화요일 날 나오시나요? 저는 이제 마지막이고요. 그렇습니까? 다른 분들이 누구 맘대로 원격 의료가 그러면 조금 더 뭐 아니 디지털 헬스케어 안 배웠잖아요. 근데 이슈가 뭐, 좀 있으면 근데 네. 뭐 사실 뭐 저희야 뭐 원하시면 네. 언제든 나올 수 있죠. 네. 네, 원합니다. 강렬히 네. 원합니다. 뭐 저 더 보고 싶으시거나 들으시고 싶으시면 그건 제 채팅창을 네. 통해서 제가 한번 네. 데이터를 분석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야 뭐 항상 준비되어 있고요. 네. 오늘 못한 얘기가 저 오늘 뭐 푼 얘기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네. 김충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야기와 마시고. 콘텐츠가 좋았다면 좋아요. 나빴으면 어떻게... 나쁜 이유를 300자 이상으로 적어서 나쁘다고 써주시면 네. 저희가 숫자를 세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잘 데이터 분석할 테니까요. 회사 가서 잘 기다리고 네. 계시고요. 네, 그러면 네. 우리 김충현 연구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